더불어민주당은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랠 방안을 내놓겠다며 이 특위를 출범했죠. 오늘도 회의가 열렸는데 또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모두 설만 무성하다 보니 시장 혼란만 가중시킨다. 이게 야당의 비판입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친문 강성파의 압박과 당내 이견으로 수정안에 대한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특위에서 논의된 내용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도 2시간가량 회의를 했지만 빈손이었습니다.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만 감면 기준을 현행 6억 원 이하 주택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을 뿐입니다. 종부세 기준을 완화하거나 양도소득세 중과 시기를 미루는 안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내 반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대책을 만드는 게 우선이다. 순서가 좀 뒤죽박죽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대출을 확 풀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은 저는 우리 정책 기조와는 안 맞다. 친문 진영에서는 결론 낸 재산세 인하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어 최종 추인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 혼선이 더큰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